자, 이번에는 김은우 씨. 네. 드라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참 제가 자주 쳤죠. 아, 그러니까. 아, 잘 쳤거든요. 네.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스윙은 나쁜 게 아닌데. 아, 슬럼프야. 네, 타이밍이 나빠요. 타이밍. 아이 바이 바이 바이. 야. 오케이. 야. 많은 분들이 이제 거리가 줄면 처음에 딱 생각하는 게 아, 내 스윙 빨라야 된다. 그래서 그냥 스윙 빠르게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맞아, 맞아. 박인비 선수, 김효주 선수 스윙이 빨라서 멀리 갑니까? 부드러워 그냥. 부드럽잖아. 그렇죠. 골프는 힘이 빠질 타이밍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 소리 보세요. 백스윙 척 하면 철크도 올 때 이까지 척 닫고 내려와야 되는데 김은우 씨는 이 타이밍이에요. 아, 느낌 있죠? 아. 이 하면 백스윙 한번 해보세요. 톡 그랬다가 치세요. 반타임 멈추고. 아. 네. 그렇지. 그렇죠. 아, 자 이제 갑니다. 있네. 한번 해보입시다. 아, 자 그치. 들어가시죠. 여자 바지 입고 참 잘 치시네. 네. 그럼 장갑도 안 끼세요 또. 장갑 안 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치시는 분 중에 지진이 씨가 장갑 안 끼거든요. 아... 근데 이게 법적으로 장갑 안 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법까지는. 골프법이라도 있잖아요. 자, 백스윙 올려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멈췄죠? 그러고 몸이 끌고 내려와, 몸이. 때릴 때 몸이, 그렇죠?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그냥 이거만 와요. 아... 빨라서.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타이밍을 자 백스윙 내가 올렸으면 반타임 멈추고 몸이 돈다. 와 몸이 돈다. 요렇게 탁탁 연습합니다. 착해 착해. 네, 몸이 자, 돈다. 자 이제 해보세요. 100m만 보내도니까 백스윙 타면서 쭉 어깨 다 왔다가 수동 멈추고 지금도 빨라. 지금도 빠르다. 지금도 빨라. 빨라. 야. 지금도 빨라. 그게 얼마나 뭔가 자, 이렇게 빚에 쫓기는 사람처럼. 예예 예, 막 아 맞아요. 맞아, 내가 빛이 있어. 아니 뭐, 자 빛에 쫓기는 사람처럼 치지 마시고, 그렇죠. 오케이. 여유 있게. 자 열 개만 그래 치면 타이밍 나옵니다. 자, 자 백스윙 다 들었다 멈추고, 오케이. 야. 요 타이밍이에요. 요 타이밍. 요 타이밍이다. 자 이제 그 그렇게 놓고 쳐보세요. 좋습니다. 지금 어때요? 오히려 이래 툭 쳐도 다 간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힘 안 줘도. 네, 힘 안 줘도 다 가요. 엄청 빨라. 그리고 어깨를 조금 더 이렇게 백스윙 때 트세요. 요래 놓지 않아요? 한 요 정도 나요. 아, 이 정도? 네, 그래 놓고 이제 쭉 틀었다가 쳐보세요. 어깨 틀었다가 쳐보세요. 그러다 쭉 다 천천히. 오케이. 와. 왜 저 뒤에 놓고 치면 맞느냐. 되게 거리가 안 나나 잘 나다가 안 나는 분들이 아 내가 거리가 안 나니까 스윙 빨리 해야지 여기서부터 빠르니까 이 어깨가 쭉 도는 타이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투어 프로들도요 이렇게 놓고 백스윙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내가 이 어깨를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틀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서 공이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놓고 백스윙 올리잖아요. 그러면 금방에 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와. 이만큼 넣는 거예요. 아. 해보세요. 예. 자, 이제 더, 그 공이 맞잖아요. 더 왼쪽, 조금 왼쪽 보시고. 그럼요. 아~ 소리가 달라졌어. 그 중앙에 맞아야 거리가 아니, 거리가 안 나고 스피드는 내라 그러니까 예, 예. 이만큼 했다가 치니까 스피드는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스윙을 작게 해가지고 스피드가 그렇죠. 이것 때문에 생겼구만. 그렇죠. 스피드가 공이 거리가 나는 거는 스피드가 나야 거리가 나는데 그 스피드가 팔로 하는 거는 한계예요. 아, 팔 힘으로 치면 이만기시가 제일 멀리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예? 해보세요. 백스윙 올려서 어깨 틀었죠? 다 올라갔죠? 아, 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예? 자, 뒤에 놓고 어깨 쭉 왼쪽 에 돌았다가 그냥. 그렇지. 아, 그치야. 이래 돼야 거리가 나죠. 엄청 나간다. 아, 이런 걸로 야. 많이 나갔어요. 야. 자, 이제 뒤에 놓고, 그렇지, 어깨 돌고, 더 놓고. 아, 이거 좋다. 야. 야, 아직도 안 떨어지네. 야,
진짜 좋다. 야, 아니 그거예요, 그거. 제가 SBS 본방인가 어디를 보는데 떡을 만드시는 전문가가 계세요. 네. 할머님인데 명장이에요. 떡을 딱 찹쌀을 해놓고 떡밀을 치는 거야. 다섯 번 치니까 떡이 돼버려. 와. 근데 젊은 PD분이 스무 번을 때려도 안 돼. 안 되는 거야. 힘으로만 해. 그래서 그게 슬로 비디오로 나와요. 나오는데 그 할머님은 이렇게 해서 해머무게로 여기서 이래. 아. 근데 PD분은 이래. 결국은 골프도 여기서 멀리 치려고 잡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팀 사장이 그렇겠지. 그 왜 골프 쳤을 때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브레이크. 그 초면팀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혼나고 있잖아. 자, 여기까지. 네, 네. 자, 미안합니다.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아, 이제 공이 달라졌죠. 네, 달라졌어요. 예.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어깨 싹. 제 어깨 돌고. 와, 야! 이거 얼마나 좋아. 고쳤다, 고쳤어. 와, 이거는 진짜 엄청 같다. 굿샷. 야,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굿샷. 형님은 나의 로또이십니다. 야.